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처럼 이제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사진 촬영이랑 또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번 영상이 반응이 꽤 괜찮아가지고 이번에는 캐논, 그리고 소니, 그리고 파나소닉까지 해서 세 가지의 사진 색감과 이번에는 영상 색감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사진 담당 재윤입니다. 네, 오늘도 고생해줄 우리 재윤입니다. 아, 촬영 전에 이제 세팅을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각 카메라 전부 다 JPEG 로우로 찍을 거고,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소니의 크리에이티브 룩을 얘기해 주셨는데, 밖에서 뭔가 스냅을 찍거나 그럴 때는 좀 색감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각 룩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강해서 찍기 좋은데,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좀 노멀한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니도 동일하게 저번처럼 PP 없음으로 찍고, 제가 이제 주변 지인한테 들은 말로는 IN이 그나마 조금 내추럴한 그런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이랑 캐논 둘 다 모두 픽처 스타일은 없이 갈 거고요. 그리고 영상은 기본 색감, 카메라 안에서 렉709로 찍는 그런 색감 하나랑 로그로 찍은 색감까지 해가지고 영상 색감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M7 IV, 그리고 캐논 R6 마크 2,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F5 마크 2까지. 자, 카메라 빌려주신 우리 PD님들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저건 이렇게 안 좋은 건데, 그죠? 아니에요, 낯설어가지고. 대윤이가 원래 좀 유용하신 타입이시네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오늘 헤어를 담당하게 된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대윤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메이크업 쌤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담당한 최연우라고 합니다. 뭐 다 이만 모였어. 세 분 다 MBTI 뭐예요? 저 2인데 이런 이상한 처음이라서. 저도 이해해요. 아니요, 저 아이예요. 뭐야 이 사람들. 컨셉 설명 한 번씩만 해주시죠. 약간 덥고 그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볼륨감 있는? 컬감이 많은? 메이크업은 블러셔하고 주근깨가 포인트인 그런 메이크업. 아, 주근깨도 그리나요? 네. 첫 번째는 저들 초록 배경이고, 배경은 얘처럼 채돌 나중에 그린을 다 떠올 거예요. 이런 쨍한 게 아니고. 아, 네. 일단 찍어볼까요? 네. 파나소닉. 파이다. 눈 옆으로 돌린 것도 좋았어요. 좋다. 캐논은 로우도 있구네. 아, 이거 로우야? 작은 게 로우인데. 아, 이게 로우라고? 이게 왜 로우야? 아, 그러네. 왜곡 보정이 없는 게 있네. 말도 안 돼. 이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게요. 소니 파나소닉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 혹시 나중에 파나소닉 테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써주세요. 소니로 멋있네. 인스그램 보고 내 인사 해보고. 오케이, 잘 나와. 검은 인간인데? 아, 이거 지금 그건가? 크룩인가? JPG에 뭐가 먹었나 보다. 그치. 네, 이제 의자 치워드릴 테니까 일어서실게요. 모니터 뚫리겠다. 색온도도 맞추고 다 맞추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근데 아니야, 달라. 이거랑 훨씬 쿨톤이야. 초록색이 좀 따뜻하게 보여. 아, 초록이? 어, 소니가 좀 따뜻하게 나오고 캐논이 초록이 좀 차분하게 나와. 캐논이 안부가 좀 살고. 아, 그러네. JPG가 파나소닉까지 띄워놓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세팅값도 맞춰서 찍었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다들 상향평준화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드라마틱한 그런 차이는 없다니까. 다음 하나 써요. 바로 슛 들어갈게요. 확인. 오, 얘가 마젠타가 많이 올라오는 색이라 그런가. 메이크업 수정한 거 엄청 잘 살아. 열심히 찍으시네요. 열심히 찍어야죠. 아, 이쁘네 이거. 이게 다이앤이라 하는데 농도 조절은 카메라 안에서 하면 되는 건가? 어, 근데 이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룩 쓴 사람들이 어. 이 안에서 막야조로 엄청 한대. 막 콘트라스트 올리고 뭐 내리고 막 해가지고 채도만 조금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오른쪽이 로우고 왼쪽이 아이언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가신다 그래가지고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영상도 좀 촬영하세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일단 지금 카메라 각 세팅값 다 동일하게 하고 화이트 밸런스는 그레이 카드로 맞췄습니다. S로그, V로그, C로그 이렇게 찍고 그리고 각 카메라별로 기본 픽처 프로파일 가장 스탠다드한 거 그걸로 해가지고 비교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 카메라를 총 이제 세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은 노출값, 같은 설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부 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색감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카메라 세 개를 이제 갈아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딱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첫 번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품정리가 된 느낌?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세 번째 채도가 살아있는 것 같은 색을 얼굴 쪽으로 확대해드릴게요. 이거 당사자 되게 부담스러워. 약간 핑크빛 도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조금 더 약간 노란빛 돌면서 깨끗한 느낌이라면 여긴 약간 핑크빛 도는 느낌이에요. 약간 확대해서 보니까 그 두 번째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사실적이고 너무 진짜 선명해 보여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좀 피부는 잘 좀 깔끔해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지금 나오는 사진들을 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끝!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